오늘의 시그널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? 네, 기업명에 이미 레이더가 들어가 있죠. 그래서 레이더, 아, 레이더를 이용한 기업인가 보다 딱 생각이 나는데, 아까 산업통상자원부랑 경찰청에서 7일부터 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했다고 그 말씀을 드렸고, 가장 중요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는 변화가,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뭐라고 했죠? 인도에서 실외 이동 로봇이 이제 다니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됐은 만큼 또 책임도 따르긴 하겠죠. 그렇죠? 뭐가 따르겠죠? 우리가 인도에서 뭐 자동차가 막 위에서 오토바이가 달리면 불법 딱지를 떼죠. 이 로봇도 우리 인간하고 뭐 완전히 지금 똑같은 두뇌를 가진 수준은 아니지만 범칙금을 묻니다. 그러니까 아까 산업통상부랑 경찰청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처럼 대우를 해줄 테니 범칙금도 로봇, 물론 로봇한테 가진 않죠. 그 로봇을 만든 회사라든가 운영 주체한테 범칙금 딱지가 날아가겠죠. 근데 그런 상황이 이 지금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. 옆에서 무슨 인간이 그 로봇을 밀어주거나 한다는 게 아닌 거죠. 걔가 혼자 실외 이동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거죠. 그럼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다 보면은 센서가 필요한데 결국 그게 레이더 센서 요것으로 지금 그 진행이 돼야 되죠.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한 로봇 분야에도 자율주행 로봇이 지금 쓰이지만 당연히 지금 가장 중심이 있는 건 테슬라가 지금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아주 뭐 전 세계 자동차 업체에 팔 야심을 갖고 있다. 뭐 이런 거에서 이미 나오죠. 테슬라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거는 이런 레이더 기술에서도 가장 앞서간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눈입니다. 이 자율주행의 눈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물의 움직임과 이상을 감지해서 포착해서 이상 없게 행동해야지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죠. 일론 머스크가 저커버그랑 무슨 뭐 현피를 뜨러 간다면서 그때 X에다가 자기가 올리면서 자율주행을 좀 홍보하려고 하다가 빨간불인데 자율주행 모드에서 움직여버리는 바람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모드를 얼른 끄는 불상사가 한번 발생됐죠. X에다가 자기가 이 라이브로 올렸을 때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트러블이 생긴 거죠. 그러니까 레이더가 완벽하게 구현이 돼야지만 그때 왜 오류가 생겼냐면은 빨간불인데 옆으로 들어오는 차를 초록불로 인식을 해서 움직여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레이더가 더욱더 진화가 돼야겠죠. 이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지 레이더 개발 생산 업체인데 이 지금 4D 이미징 레이더 이거는 자율주행차 레벨 3 이상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. 자율주행 레벨 3라는 거는 이제 이 그 뭐 전체적인 공식 협의체에서 하는 건데 5까지 있습니다. 3 이상으로 가게 되면 뭐 2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서도 뭐 주행 그 보조 시스템에서 그 가능한 부분이고요. 3 이상을 가야 아 이 정도면 자율주행이겠다 하는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 이상을 지금 공략하는 것으로 타겟을 하고 있고요. 4D 이미징 레이더가 3D보다 이 지금 그 진화된 부분은 뭐냐면 높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3D는 높이를 측정 못하고요. 그리고 수평 해상도에서 뛰어난 부분이 이게 장점입니다. 그리고 자율주행용 AI 학습 객체 데이터를 200만 장 이상 확보해놨습니다. 아까 말한 대로 앨런 머스크가 그 올렸을 때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최대한 많이 AI를 학습시켜야 돼요. 갖가지 돌발 상황을 AI한테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가지고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그 판단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 이걸 지금 200만 장 이상 정도 지금 객체 데이터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. 레벨 3 차량에는 레이더가 4개에서 6개 들어가고 레벨 4로 가면 10개에서 21개 정도 들어갑니다. 레벨 5로 가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지금 레벨이 지금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이 레이더, 4D 이미지 레이더를 개발해서 파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게는 더욱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. 그리고 지금 테슬라 얘기를 했지만 레벨 5, 완전 자율주행, 핸들이 없는 시대를 추구하고 이미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됐어도 지금 기술력으로는 도달된 상황이죠. 좀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인공지능이. 어쨌든 그 수준에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 그 얼마 머지않아 법적, 제도적 이런 것이 완비가 된다면 상용화가 눈앞에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D 레이더 시스템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,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, 4D 이미징 레이더를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보죠.
네, 어제도 이제 핑거로 큰 재미를 봤는데, 자,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마찬가지죠. 2023년 8월 달에 상장을 하고 9월 달까지 쭉 뽑았다가, 자, 이제 부침 있는 기간을 많이 보냈습니다. 자, 두산 로보틱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마찬가지죠. 처음에 상장했을 때 물론 이렇게 잘 가는 것도 있습니다. 자, 뭐 시간이 1분 정도 있는데 이거 여기서 했던 거 하나 보죠.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.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? 자, 네. 물론 여기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성공했어요, 우리가. 근데 문제는 이거는 뭐 그때 맞춰서 이거는 뭐 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냥 나중에 보고 그냥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. 아, 이거 저때 투자했으면 대박이겠다. 근데 그거는 지나고 나서 얘기해요. 이게 잘 됐을 경우지 안 됐을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쭉 떨어지 두산 로보틱스로 그냥 쭉 빠져가지고 마음고생 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그건 운이라고 생각하세요. 그건. 저도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운이에요. 운이고 이거를 먹었든 안 먹었든 상관없이 적어도 한 최소 이 정도, 3개월 정도는 봐야죠. 길게는 6개월 정도. 그렇게 봐놓고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생길 때 좀 긴 것들. 여기 지금 21선이 이제 생겼잖아요.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밑에서 이렇게 돌파되는 모습이 나오고 거래량이 좀 늘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일 때 이럴 때 좀 접근해보는 게 정석이지. 요거는 그쵸? 네, 뭐 이거 수익을 냈다면 축하드립니다. 근데 이제 운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게 매일 적중할 수는 없으니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 2024년 8월 달에 시작했던 그 가격대를 찍고 그렇죠? 원바닥을 찍고 투바닥을 찍고 21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하고 끌어가는 것은 괜찮다. 이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열리냐면은 적어도 2만 원의 중간, 요 14,000원과 2만 원의 중간 있죠? 그러면 17,000원 정도 되겠죠. 요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. 여기 보시면 하락 갭이 보입니다. 여기 구멍 살짝 보이죠. 여기가 한 17,000원, 18,000원이거든요. 요 정도를 1차 목표가로 하는 부분. 요거는 2024년 8월 달, 9월 달 진행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으니 8, 9월 달에 수익을 내신 분들을 부러워하지 마시라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1차 목표가로 17,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